자, 오늘 수행할 웨이포인트 미션은요, 우양시에 있는 왕성호수입니다. 자, 미션을 처음 시작할 위치는 요게 카페 건물이거든요. 이 카페 건물 앞에서 시작을 해서 호수 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요게 우양 왕성호수 레이바이크 구간이거든요. 이 레이바이크 구간을 따라서 쭉 이동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 끝단에 보면 요게 그 왕성호수 용꽃 단지입니다. 그래서 이 용꽃 단지 외곽 주변으로 쭉 이동을 해서 결국 호수의 건너편으로 이동을 합니다. 이동을 해서 쭉 비행을 하다가 이 앞에 보면은 여기 그 왕성호수 생태 전시관이라고 이 전시관 건물이 있어요. 그래서 전시관 건물을 지나자마자 다시 호수 쪽으로 경로를 바꿔서 건너편으로 쭉 이동을 합니다. 그래서 비행을 하다가 호수 중앙에 보면은 이런 섬 같은 데가 있어요. 이 섬을 오빗 비행으로 한 바퀴 반 정도 돈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이제 출발했던 지점인 카페 쪽으로 쭉 이동을 해서 카페 근방에 오면은 그 앞에서 카페를 중심으로 다시 오빗 비행을 한 바퀴 삥 둔 다음에 한 바퀴 돌면 비행을 이제 마치는 이런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요것을 실제로 이 웨이포인트 미션을 실행한 비행 영상을 보겠습니다. 미션을 업로드 중입니다. 미션을 수행할 고도로 상승 중인데요. 고도는 30m로 했습니다. 미션을 이제 수행할 시작 위치로 기체가 이동하고 있어요. 이동한 다음에 이제 그 미션을 바로 수행을 할 겁니다. 네,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. 그러면 카메라 각도를 제가 마이너스 10도로 했기 때문에 10도로 내려서 미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 밑에 보이는 게 그 우양시 레이바이크 코스거든요. 그 레일을 따라서 기체가 쭉 비행을 하고 있어요. 전체 고도는 30m로 정했고요. 우양시 여기 왕성호수 주변으로 저 밑에 지금 레일바이크 기차가 지나가고 있죠. 이 우양시 왕성호수 주변 둘레길 주변으로 30m 이상 되는 기구물은 없지 않나 싶어요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만약에 웨이포인트 비행을 할 거면 미리 만든 코스를 현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고도라든지 아니면 다른 위험 요소가 있는지 그거를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. 안 그러면 혹시 또 어떤 그 불미스러운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반드시 현장에서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예, 지금 현재 그 여기 보이는 데는 왕성호수 주변에서 최근에 조성한 연꽃단지입니다. 그래서 지금 연꽃단지 구간을 지날 때는 기체 방향이 호수 쪽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웨이포인트를 설정해 놨어요. 그래서 지금 호수를 바라보면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웨이포인트를 할 때는 아무래도 기체가 측면으로도 비행하고 후면으로도 비행하고 전후좌우 그 어느 면으로 비행할지 모르거든요. 그러니까 카메라 방향에 따라서 비행 그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 웨이포인트라고 해서
기체가 앞으로만 비행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. 측면으로도 비행할 수 있고 후면으로도 비행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기체에 반드시 그 센서, 그러니까 장애물 센서가 전후 좌우 위아래 그렇게 붙어 있는 그 센서들이 구비된 기체가 아무래도 좋겠죠. 그래서 측면 또는 후면으로 비행할 때 혹시 장애물이 있으면 센서가 감지해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도록 그렇게 센서가 구비되어 있는 게 좋겠죠. 지금 이제 현재 그 건물을 지나서 중앙에 있는 호수 중앙에 있는 섬 같은 데를 돌고 있습니다. 이것은 이제 오빗해서 관심 포인트를 이 섬의 중앙 1m 정도로 해서 나무 그 요 구간의 웨이 포인트마다 카메라 각도를, 그러니까 카메라 틸트 방향을 POI 중심, 그러니까 관심 포인트 중심으로 자동으로 정해지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이 섬 주변을 계속 바라보면서 한 바퀴 돌고 있는 거예요. 저 건너편에 있는 건물이 생태 전시관인데 저기에 30m가 약간 안 되는 것 같아요. 다행히. 예, 그래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 건물 위로 만약에 비행을 하게 되면 30m 이상 고도를 잡아서 확인을 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지금 호수 주변에 중앙에 있는 섬을 한 바퀴 반 돈 다음에 원래 비행 시작했던 장소인 카페 건물 쪽으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. 네. 지금 고도는 계속 30m고요. 제가 고도를 변경한 건 없습니다. 30m 고도에서 지금 관심 포인트를 섬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이게 카메라 각도가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데 대충 마이너스 10도에서 마이너스 20도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그 사이에서 카메라가 각도가 자동으로 지정이 되고요. 이게 이제 관심 포인트를 이제 지나면 그러면 이제 카메라 각도는 또 다른 포인트로 다른 각도로 설정을 해야 되겠죠. 예,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상태도 섬을 관심 포인트로 해서 지금 쭉 뒤로 이제 물러나는 거거든요. 이럴 때 비행은 후진 비행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때 만약에 기체 뒤에 장애물 센서가 없는데 장애물이 생겼을 경우 위험할 수 있죠. 네, 지금 이제 섬 그 출발 지점에 거의 다 와서 지금 이제 카페 쪽으로 이동하고 있거든요. 저기 앞에 이제 여기 보이는 게 여기 카페입니다. 그래서 요 카페에 다다르면 한 바퀴 오빗 비행을 하게끔 해놨어요. 그래서 이 건물 중심으로 한 바퀴 돕니다. 쭉 돌아서 건물이 이제 정면으로 보이게 되면은 20초간 제가 비행을 정지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. 그 다음 20초 후에 끝나는 건데, 예.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건물 옥상 위에 올라가서 제가 손 흔드는 장면으로 끝내려고 그랬는데, 사실 그게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. 어쨌든 이렇게 오늘의 웨이포인트 비행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